말씀 한 번만 해보세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긴 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요한님.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 지금 예, 라이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안 나가고요. 네, 제 얼굴만 나갑니다. 출석부 써주셨죠?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주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저랑 한 1시간 이내에 간단하게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눌 겁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후원해 주신 전주 낭만포차 뒤풀이가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또 뒤풀이 하시고 그 전에 또 협찬해 주셨으니까 낭만포차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낭만포차가 뭔지 또 주변에 또 이렇게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풀이 있는 거 알고 오셨죠? 네. 예. 예. 추가 비용이 없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거 핸드폰을 놓고 가면 어떡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소통과 또 스피치, 설득을 강의하는 김효석이라고 하고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반응이 좋으니까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나 항상 시작할 때 아침마당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엄청 많이 오셨는데. 아침마당 분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방송 보시는 사람 몰라요. 저쪽이 몇 명 있는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 몇 명 왔는지. 한 50명 온 것처럼.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바깥에 이제 이따가 들어올 테니까 저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데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지, 그렇지. 예. 몇 명 없는 거 뽀록 다 났다. 인터넷에 보는 사람이 더 많아. 감사합니다. 뭐 생방송 중이니까 예, 방송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많이 해요. 뭐 아나운서 출신이고 쇼에서 쉬시다 보니까 뭐 지상파나 종편에서 많이 저를 불러주고 있고요. 또 영화도 하죠. 제가 식객이라는 영화에 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대회 사회자 역할이 접니다. 예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꿩과 오리 가까운 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골라 실력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박수가. 뭐 보험 광고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는요. 뭐 끊기면 안 나오는 걸로. 예, 기업체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많이 썼고요. 뭐 이런 책도 썼고요. 오늘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친구도 맺으면 되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짧은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또 연습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이득을 좀 많이 봐요. 아나운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나운서 그러면 바르다. 예. 그리고 똑똑하다. 예. 또 잘생겼다. 아 그래요? 네. 아나운서들이. 아 그게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그렇지 안 나오는 아나운서도 많아요. 이게. 제가 뭐 형 선배님들도 많이 아는데 뭐 이렇게 잘생겼다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일단 잘생기셨습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말을 하죠.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나운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뢰감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나운서는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투가 있거든.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모사. 그러니까 아나운서 말투를 흉내를 내면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장을 입으면 신뢰감이 생기듯이. 근데 추리닝을 입으면 어디 계약하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듯이 그 상황에 맞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비즈니스 할 때 누굴 설득할 때 아나운서처럼 말하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나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했으니까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우선 우리 이금주 대표님은 저희 학원에 15년 전에 저희 학원에서 매주마다 올라와서 수업을 받은 제자예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잘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제가 줬고 받았던 제자입니다. 자, 좋은 목소리는 세 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다. 왜? 자신감, 확신이 있어 보이니까. 아무래도 큰 목소리가. 아나운서가 목소리가 클까요? 쇼호스트가 목소리가 클까요? 쇼호스트가 훨씬 커요. 아나운서는 소리 지를 일이 꼬린 됐을 때밖에 없어요. 뉴스 할 때 소리치지 않아요. 근데 쇼호스트는 어때요? 수시로 소리를 지르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갖고 왜 소리를 질러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목소리는 연습하면 커지나요? 안 되나요? 커집니다. 무조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배우면 목을 다쳐요. 우리가 제대로 안 배우고 운동하면 근육이 다치듯이 허리를 다치듯이 제대로 배워야 안 다치고 목소리가 커져요. 이건 전문가한테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발음입니다. 발음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정확한 발음을 합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감이 갑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쇼호스트가 됐더니 쇼호스트 되자마자 비싼 걸 팔게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목소리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가 발음이 정확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비싼 걸 못 팔거든요. 이 핸드폰을 한번 팔아볼게. 요게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갤럭스 나인 블루투 나인 블루투 달려봐요. 사시겠어요? 예, 나인 플러스입니다. 사진이 끼가 막혀. 저조도에서도 잘 나옵니다. 저조도에서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발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쇼호스트가 됐는데 저보다 일찍 들어온 선배님이 계셨어. 나이도 보다 많고. 근데 비싼 걸 못 파시더라고요. 맨날 호두하고 갈치하고 고등어만 팔아요. 왜? 그분들은 그분이 발음이 안 좋았거든. 근데 고등어는 팔 수 있어요. 오, 고등어 고세요. 살이 아주 많아요. 맞아요. 이건 나가더라고. 이것처럼 여러분이 발음이 좋으면 비싼 걸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변화, 중요한 부분에 강조할 수 있죠. 설득을 하려면 키포인트를 정해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변화라 그래요. 그것도 훈련하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발음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바꿔야 되고요. 호흡을 배워야 되고 성대의 건강한 성대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공명을 배워야 되고 발음을 배워야 돼요. 네 가지를 다 배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흡은 무슨 호흡?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왜 배워요? 우리가 복식호흡을 원래 하면 배울 필요 없죠. 근데 복식호흡을 하라 그러는 건 무슨 얘기야? 복식호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다 복식호흡 하는 거 아세요? 다 복식호흡이에요. 아랫배가 뻘떡뻘떡하면서. 인간만이 흉식호흡을 해요. 이게 직립보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서서 다니다 보니까 이 호흡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단전호흡 뭐 이런 게 다 복식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김혜진 님이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실 분인데. 여보세요? 예. 이게 지금 황당한, 저도 좀 힘든 게, 강의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7시면.
근데 7시 16분에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 저보고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죠? 이분은 얼마나 간절해요. 지금 못 찾고 계시는 거거든. 그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30분 전에 항상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 참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요. 예. 왜? 전화번호가 뜨면 제가 통화를 해도 아 그러려고?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김혜진님이고요. 전화번호가 010-7287-0143 7287-0143 예, 예. 오케이. 예, 선생님. 성함이? 김혜진. 방금 전화하신. 아, 반갑습니다. 전화 안 해도 돼. 박수. 우리 다 알아요, 김혜진님. 방금 전화하셔가지고. 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늦게 와야 되겠다. 예. 자, 이 복식 호흡은요. 간단해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흉식 호흡은 뭐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폐 사진 찍을 때 흉식 호흡하죠. 그리고 운동할 때 바벨 들 때 흉식 호흡해요. 그죠? 그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목소리가 어때요? 저 말이야, 내가 말이야, 가슴에서 나는 소리 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흉식호흡이에요. 흉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다섯 군데에서 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두성, 비성, 후성, 흉성, 복성. 이 가수들은 이거 배워요. 두성 들어봤죠? 두성 할 줄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게 성악을 하거나 합창단을 하면 이걸 배워요. 고음 낼 때. 근데 평소에 쓸 일이 없어요. 노래할 때만 쓰는 거니까. 평소에 쓰면 이럴 때 쓰셔야 돼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와우!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럼 비성은 콧소리. 트로트 가수들이죠. 꽃 피는 동백섬에 평소에 쓸 일이 있을까요? 오빠! 오빠! 콧소리를 내면 그래요. 좀 이렇게 예,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좀 비성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비염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이제 콧소리가 있어서 이걸 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부러 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배한성 씨도 비염이 있죠. 이제 개성으로 활용을 저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후성이에요. 여기서 나는 거. 이제 가성 낼 때. 아저씨! 저 오키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성이라 그래요. 목을 조여서 내는 소리. 지금 내가 먹고야 말겠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오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프겠죠. 그래서 가짜 소리를 이제 후성을 냅니다. 여자들이 많이 내요. 여자들이 이쁜 소리 낼 때. 이쁜 척 할 때 이제 목에서 소리가 납니다. 목이 아파요. 이제 흉성입니다. 복성 남았죠? 흉성은 어떤 소리냐? 가슴에서 내는 소리. 슬플 때 내는 소리, 아플 때 내는 소리입니다. 병원 가면 다 무슨 소리입니까? 흉성입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러죠. 흉성이죠. 울 때는 뭘로 울어요? 울죠. 흉성이에요. 복성 쓰는 환자 없을 겁니다. 병원 가면. 복성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사 좀 놔주세요. 퇴원하세요. 퇴원하세요. 웃을 때 뭐로 웃어요? 배로 웃죠. 배로 웃죠. 이거 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써야 돼요? 복성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소리 쓰고 있죠? 복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공명이 올라가야 돼요. 공명이. 여기 스피커가 좀 작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 소리는. 제 옛날 소리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 공간만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공명 공간이에요. 윗공명이에요. 윗공명. 그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쓰죠? 여기. 여기에요. 하.
뇌졸증,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슈퍼포렉스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39,900원. 이게 윗공명입니다. 소리가 좀 다르죠, 아까랑. 자, 아랫공명 내려볼게요. 이게 아랫공명입니다. 아래를 열게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효석입니다. 아랫공명입니다. 소리가 달라졌죠.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전 날 때부터 이런 소리였을까요?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 왔겠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고. 성악가들이 목소리가 다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죠?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랫공명을 쓰면은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큰 소리 내나요? 아니죠? 근데 뒤에 들리나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굉장히 작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뒤가 들려요. 그거는 공명 때문이에요. 근데 큰 소리를 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공명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진동이 없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종도요? 요만한 종이 있고 이만한 종이 있습니다. 어느 게 멀리 가요? 큰 종이 작은 소리를 내도 멀리 간다고. 진동이 있으니까. 좋은 소리라 하면 이렇게 복성의 공명의 발음이 딱 정확한 이런 소리가 공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뭐 이병헌이라든가 한석규라든가 이런 소리가 공명이에요. 소리가 울리죠.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배워보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제가 쓰라고 그러는 게 쭉 늦게 오신 분도 꼭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선물을 드려요. 어떤 선물을 드리냐? 제가 전주에 매주 내려와서 아니면 매일 내려와서 스피치를 가르쳐드리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저한테 매일 수업을 받으면. 근데 제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렇잖아. 네. 돈이 많으면 내가 맨날 내려오겠지, 그죠? 돈만 주면. 저한테 저를 부르는 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영어나 중국어 배우는 거 똑같아요. 한국어 배우는 게. 이제까지 언어를,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죠? 부모님한테 또는 TV 보고 배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TV를 보고 배우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혀가 짧은 소리라면 애들도 혀가 짧은 소리가 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근데 그걸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발음을 갖고 있는 아나운서를 구분할 줄 알고 어떤 게 정확한 발음이고 어떤 게 아닌지를 처음에 청음이 돼야 돼. 이게 들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Listen and repeat, repeat.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 또는 원고가 있으면 그걸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교재를 드릴 건데 이게 저희 학원에 수강을 하면 수강을 해야만 드리는 교재입니다. 판매하는 교재가 아니에요. 수강을 하면 드리는 교재예요. 이거를 갖고 저희가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저희 학원에서 6개월만 수업받으면 쇼호스트가 됩니다. 물론 합격을 해야 되지만 합격되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일반인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사르테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교재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 말투를 만들어요. 이 뉴스가 있는데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우리 이금주 대표님 기억나죠? 네. 15년 전에도 이걸로 배웠으니까. 시범을 한번 갑자기 시키니까 되려나? 저요? 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박수 이 정도네. 제자예요. 제자. 또래지 잘 들리죠? 어떤 게 차이 나냐면 일반인은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런다고. 근데 한명숙 총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서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따라합니다.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자, 다음 갑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비. 자, 보여드릴게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불법 시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전 들리거든요. 지금 잘못하신 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저 불법 시위만 합니다. 시작.
불법 시위를. 자, 제가 흉내를 볼게요.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다르죠? 다시 시작.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선생님은 불법 시위를. 나는 불법 시위를. 다시. 불법 시위를. 시위예요, 시위. 이거 제일 많이 틀려요. 불법 시위를. 불법 시위를. 시위를이 아니고 시위를. 불법 시위를. 자제해. 자제해. 히읗 발음.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어려운 발음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녹음한 거를 오늘 적어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 파일도 원본 파일이니까 필요한 것만 프린트하면 되죠. 또는 핸드폰 보고 연습해도 돼요. 굳이 책 안 갖고 다녀도 PDF로 드릴 거니까. 이거 놓고 녹음한 거 들으면서 한 대목씩 따라하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포즈 딱 누르고.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도 확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씩 안 한다는 거지. 하루 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는 똑같아. 야, 연초 되면 운동해야지. 그리고 헬스장 가서 3시간 열나요. 근육도 겁나 생겨가지고 다음날부터 쉬었다 해야지. 그래도 안 해. 이것도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뭐 5분, 10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래야 오래 해요. 8시간 하루 하는 게 나아요? 20분씩 보름 하는 게 나아요? 20분씩 네. 보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근육 만드는 것처럼. 제 교재를 드릴 테니까 녹음한 거 140개인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녹음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QR코드가 있어요.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귀찮으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압축 파일로 보내드리고 활용하는 법까지 설명을 이제 녹음해서 가요. 그러니까 활용법 들으시고 교재 다운받으시고 프린터 해가지고 녹음한 거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 보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여긴 돈 내고 오셨기 때문에 선물로 제가 그래서 선물 드린다는 게 그거예요. 파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전주에 한두 달에 한 번? 못해도 석 달에 한 번은 내려오려 그래요. 그때 또 한번 오셔갖고 한번 또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름 쓰셨죠? 지금부터는 개인 상담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문즉설이니까 이걸 좀 끄고요. 이 노트북이 상당히 오래된 노트북이네요. 이 조명? 이게 다예요. 자, 박지원님. 1등으로 오셨어요, 그죠? 예.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강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일즈 강의도 강의고, 아니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리더십 강의도 강의고,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의료기. 의료기. 아하, 체험하고, 체험장. 어르신들하고 체험하고, 아, 그걸 직접 사장님이세요? 아, 그래, 브랜드는? 브랜드는 한빛 나노. 한빛 나노. 나노. 메디칼. 아, 메디칼. 주로 뭐 어떤 쪽입니까? 그 의료기는? 그 매트 쪽하고. 매트. 네, 저주파 치료기. 아, 저주파 치료기. 레이저. 레이저도. 아, 요즘 좋은 건 다 갖고 계시네요? 어, 원적에서 나오는 요에서 저주파 치료받고 레이저로 집중 관리하면 다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재미난 강의도 좀 하셔야 되고 건강 정보도 줘야 되고 상품 정보도 줘야 되고. 근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근데 벌써 10년을 했는데도 그 자리만 맴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떤 자리 뭐 한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또 어떤 이 맵을 못 짚으니까 판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직원들이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사장님이 팔아야죠. 저는 판매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스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판매 안 하시면? 그냥 그 기본적인 강의만 합니다. 그냥 강의만 하고 판매는 이제 직원들이. 아유, 사장님이 팔아야 훨씬 매출이 좋은데. 그죠? 신뢰도 가고. 사장님이 안 팔면 안 되죠.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예. 판매 쪽은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고 고객님들하고 놀아요 그냥. 재밌게. 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이유는 판매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한테 어떤 이제 제가 그 박사님의 그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 좀 많이 이렇게 좀 접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접 한번 뵙고 네. 좀 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판매하시는 그 제품에 다른 데는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특징 좀 말씀해 보실래요? 네, 그렇죠. 예. 저희 제품에는 네. 타 의료기 타 매트에 비해서 7가지의 원석, 7가지 원석을 나노공법으로 해서 또 거기에 피란냐 공법과 이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히라냐 공법과 피라미드를 접목시켜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 히라냐라는 것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흔히 이제 천기가 지기가 이게 저기가 공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의 태양과 땅의 기운이 기운 사이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활성화돼서 질병이 없고 그런 저기 하는 오케이. 그럼 피라미드는 뭔가요? 피라미드는 이제 그 저기요. 그 이집트에 지금 저기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에도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거를 피라미드 그 공법을 저기에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기에 좀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 가지고 아, 예.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예. 예. 지금 뭘 보고 싶었냐면 우리 회사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특징만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다른 데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될 이유, 그게 필요한 이유가 먼저 나오고 나왔어야 돼요. 예, 저희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제품들은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게 부족했고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그걸 해결한 거에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히라니아 피라미드 나오는 순간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니즈 환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는 상품 판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니즈 환기, 갈등, 필요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상품 드리기 뭐 한다면 앞에서 그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지금 뭐 이런 것만 해주시고 해결은 직원들이 시키게 한 방법까지 현재는 처음부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존 의료기기의 문제. 기존 의료기기. 이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저기를 안 해봐가지고. 예예예. 예. 그러니까 히라니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잤어요? 예? 온돌에서 잤잖아요. 온돌이 뭐예요? 흙이죠. 그리고 이런 높은 데서 살지 않았다고. 낮은 데서 살았잖아요. 지금 떠서 살잖아, 위에 이렇게. 뭔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25만 년인데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있는 시기가 얼마나 있었겠냐는 거지.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 동물은 어디 있어야 돼? 땅에 있어야지. 원숭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내려온 지가 언젠데. 하늘에서 내려온 게. 나무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나무에 있는 오랑우탄을 땅에서 살게 하면 얘가 잘 살까? 우린 지금 나무 위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 1층에 살 수는 없잖아. 비싼, 높은 데가 좋기도 하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뭐예요? 그 희란이에요. 라든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지어낸 얘기인데 맞습니까? 자, 설득이 좀 되죠?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빠주셔도 된다는 거지. 신뢰가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뭔가 문제가 있네. 어? 그렇다고 우리 밑에서 살 수는 없고, 우리 아파트 팔고 1층으로 갈 수는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믿지 마세요. 당장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이니까 또 활동 믿었구나.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렇게 상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필요하게 만드는가가 먼저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 우리 게 좋다. 우리 게 좋다. 당장 내가 필요 없는데 집에 온돌매트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온돌매트를 쓰는 사람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안 쓰는 사람한테 파는 게 쉬울까? 훨씬 쉽거든. 그 쓰는 거 좋은 건 알아. 좋은 거 아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옥돌매트가 옥돌이 아니다. 옥돌매트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뜨끈뜨끈하게 좋긴 한데 그래? 하면서 들을 수 있겠지.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혹시 방금 전화 주셨... 네. 아, 예. 강의 중에서 못 받았습니다. 예. 오케이.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자, 김선아님. 아, 예. 매장에서 고객 상대할 때 신뢰감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소그룹, 지인들에게 할 말을 못 하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말이 느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세 개나 해주셔서. 첫 번째, 매장에서 고객 상대할 때 신뢰감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매장이십니까? 맥락을 딱 짓기가 어려운데요. 예. 제가 지금 초콜릿 전문점, 그러니까 디저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한다는 소리는 잘 듣지 않는데 제가 고객을 상대할 때 약간 주눅이 드는 편이고요. 우리 제품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자신감은 있지만 대면할 때마다 늘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혼자 드는 거예요. 단골 손님도 꽤 있고 네. 매장이 지금 6년 차라서 오래 하기는 했지만 오, 예. 제가 자주 다니는 단골 매장, 그러니까 잘 되는 가게들을 보면 사장님이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그 매장에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친절한 편인데 네. 그런 저희는 막 그렇게 붐비는 매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상대할 때 혹시 태도나 네. 예. 목소리, 예. 제품을 설명할 때 이 목소리가 위축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건가 이런 예. 불안감이 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그 매장에 온 사람들이 이제 단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상품 설명이 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쪽 디저트 카페 쪽에 이런 쪽에는 내가 만족했으니까 자주 오는 거니까. 저는 저라면 또 전화 오네. 이거 좀 전화 좀 해주실래요? 5154-2365. 예.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라면 단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알아봐주는 거. 알아봐주는 거.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천성이라 노력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 완벽할 수 없거든요. 제가 설득은 잘하지만 사람을, 특히 여자를 잘 구분을 못해요. 아니, 저는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아, 예쁜 여자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이 전부 예쁘거든요. 아, 다요? 예, 예. 근데 예쁘다는 건 어떤 고정관념이잖아요. 눈이 크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코가 오똑하고, 얼굴 동그랗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연예인들을 구분을 못해, 나는. 나는 이 여인은 이 연예인 같고 막 그래. 근데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여자들을 다 구분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게 치명적이에요. 이름도 잘 못 외우고. 근데 영업으로 성공했잖아요. 그 전 어떻게 한 거냐면 1대1 영업이 아니잖아, 나는. 쇼호스트는 1대다 영업이고 강연도 영업이잖아요. 1대다 영업이잖아. 이런 쪽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면 영업을 하긴 했었는데 주로 뭐였냐면 장기적인 영업이 아니라 딱 가가지고 방판 영업. 당일날 쇼 붙이는 거. 그날 못 팔면 끝인 거. 쇼호스트도 그렇잖아. 장기적으로 가는 이런 관계 맺는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알고 봤더니 지문을 검사해봤더니 대인지능이 제일 떨어진대요.
대인관계 지능이. 그러면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가 대인관계 지능이 어떤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게 노력해서 될 게 안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더 장점을 찾아, 강점을 찾는 거야. 예. 그 못 알아본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못 알아보더라도 딱 가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있으면 뭐라도 서비스라도 조용히 탁 던지고 가는 거야. 조용히 탁 이러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어떨까? 다음에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어. 근데 잘해야 돼. 그 사람 저를 뭐 모르게 저기도 또 이렇게 줘야 되거든. 이렇게 딱 주고 가고 이렇게. 저기도 주고 가고 이렇게. 계속 말을 안 하고. 사람은 생 조용히 탁 이렇게.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조용히 주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어. 조용히 주고 가. 그 이게 잘 못 알아보니까 우리는 그냥 단골인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주고 가는 거야. 작은 거라도 그렇게 사람께 퍼줘야 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나한테 챙겨주고 그러면 금방 단골이 되더라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아, 오, 오랜만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뭐 빨간 옷 입고 왔는데 오늘 파란 옷 어울리네. 이게 제일 좋지.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어, 그러면 그걸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모든 고객이 단골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챙겨주려고 그 왔을 때. 기억? 나는 단골들께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넘겨짚어서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네. 신뢰감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주인장이 뭐 신뢰감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애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속으로 지인들한테 할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아,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보다 되게 인원이 작은 네. 그 규모인데 보통 술자리 이렇게 가서 예.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친구들하고는 그게 편한데 네. 희한하게 그 동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이 그러니까 학교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들을 그 동기들은 많이 해요. 다들 요리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도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음식점이나 서울의 음식점의 트렌드라던가 뭐 이런 조리법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제가 끼어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대목에서 끼어들었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말이 뭐라 그랬지 좀 흐지부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동기인데도 되게 서먹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정확한 거는 아마 대화하는 걸 녹음한 걸 듣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 정확하겠지만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보편적인 팁이에요. 그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꼭 무슨 말을 하고 주장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화법이거든요.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 쉬워요.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걸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아, 이런 일을 하셨던 거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는 못 들어도 돼. 뒷얘기만 들어도 꼬리를 물 수 있죠. 그러니까 뒷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또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앞에서 하신 얘기를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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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성공하셨다는 거네요. 오,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물어보고 제가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전 사석에서는 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전 돈 안 주면 얘기 잘 안 해요. 오늘도 지금 돈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오신 거 아니죠? 저 공짜로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면 사석에서 뭐 하냐면 질문을 잘 이끌어내요. MC 출신이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얘기를 해갖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말 잘라먹고 이쪽으로. 난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혼자 말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을 이렇게 그 잘라먹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말 많잖아요. 그럼 물고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구나. 어머 대단하세요. 자 이 사장님은 어떠세요? 이러고 말 이렇게 전 동기를. 이 사람 더 이상 말 못하게. 아 이거 말을 잘라먹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훅 그 말을 그 사람 말을 따라하면 보통 어떻게 말 잘라먹지?
그게 아니고 내 말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 야, 대단하시네. 그죠? 이사장님 대단하죠? 이사장님 어떠셨어요? 이거, 이러면 이제 더 못해. 이제. 기분 좋아, 이제. 꼭 말, 혼자만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난 그 꼴을 못 봐요. 중간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넘기고. 그것만 잘해도 돼요. 잘 듣는 거지. 실제로 그 카네기, 뭐 인간관계에 성공한 카네기 분이 이렇게 사석에 가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 카네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분이었나 봐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한참 얘기 나눈 다음에, 내가 카네기 씨를 오해했네.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 그냥 물어만 봤대, 계속. 그 사람이 뭐 영국에서는 어떠셨나요? 아프리카도 다니셨어요? 자기는 질문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카네기 씨 말 잘한다고. 어디 딴 데 가갖고 카네기 씨는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거지. 예, 네. 네, 질문하고 좀 정리해주고 연결하는 게 말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그런 거를 저는 의식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이따가 아마 뒤풀이 가면 제가 하는 걸 볼 거예요. 저렇게 숟가락하고 젓가락 두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있고 궁금해. 이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네. 어떤 유튜브입니까? 한 달 됐습니다. 주제는 이제 그 채널 이름은 빵집원인데요. 네. 제가 이제 빵도 굽고 타르트도 만들고 초콜릿을 만드는 일이니까. 주제는 창업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하다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네. 아니면 이제 창업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놓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없는 네, 그걸 왜 하세요? 그걸 왜 하세요? 제가 되게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창업하는 과정도 힘들고 창업 이후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창업 상담에 막 뭐 메르스 세월호 5만 정말 사건들이 해마다 터지는데 그럴 때마다 참 위기도 많이 겪고 근데 새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되게 많고 폐업률도 너무 높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창업만 이렇게 좀 지원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는 저도 정부 자금을 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도와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지금 이제 와서 말을 되게 길게 하시네. 아니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기분 상하지 않으셨죠? 아니에요. 예, 어차피 제가 코칭하는 제가 거니까. 생설수설하는 예, 그러네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그러네요. 말씀하실 때 왜 유튜브를 하세요? 했을 때 한마디로 끝내셔야 돼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얘기죠?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네. 근데 뭘 그렇게 길게 해? 그러면 제가 궁금한 한 번 더 묻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왜 하세요만 물어본 거지 그 뒷 얘기는 아니거든. 좀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구독자는 얼마나 되세요? 오늘자로 39명이요. 얼마나 되셨는데? 한 달? 네, 한 달. 그럼 양호한 거예요? 한 달에 39명이면 본인이 앵벌이 한 건가요? 알아서 왔나요? 앵벌이도 했습니다. 아, 해야 돼요? 네.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 30명인데 뭐. 제가 구독하는 그 유튜버 분이 있으신데 네. 거기서 품앗이를 했어요. 그래, 그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그 좀 보내주세요. 영상 하나만 제가 한번 보고 네. 판단을 해드릴게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느리고 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 예. 그 호흡이 좀 짧아야 돼요. 이게 영상들은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핵심물 먼저 그러니까 말을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라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방송한 사람들 이제 실수가 혼자 떠들다 보니까 혼자 중얼중얼 돼요.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대니까 그것도 계속 보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혼자 얘기하니까.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혼자 그냥 말하는 건 좋았어요. 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DJ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DJ는 혼자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질문하죠.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되게 추웠죠? 이렇게 하지. 아침에 추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날씨가 참 흐렸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오늘 날씨 어땠어요? 날씨 어땠어? 하늘 보셨어요? 오, 막 맑다가 흐리다가 막 그랬죠? 이렇게 대화하지. 카메라 위에 뭐 사진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뭐 대화하듯이.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 아, 네. 그리고 시선이. 시선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시선이 모니터를 봐요. 왜 거울 보던 버릇이 있어서 그걸 찍은 걸 보면 딴 데 보고 방송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대화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모니터를 보고 방송하잖아요. 지금 제 딴 데 보고 있죠. 시청자는 어디 보는 것 같아요? 딴 데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렌즈 봐야 돼요. 요만한 코딱만한 렌즈 있죠. 왼쪽에 붙어 있어요. 걔를 보고 방송해야 되는데 보통 모니터 보고 방송해요. 그러니까 딴 데 보고 방송하는 거예요. 인사하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루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집중력이 없는 거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렌즈 봐야 돼요. 렌즈. 여기도 지금 렌즈를 보고 있어요. 지금 35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동시에. 반갑습니다. 여긴 전주입니다. 이따가 오세요. 오세요. 저기 낭만포차라고 지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전주 낭만포차 하면 600평 축구장 반만에 포장마차가 이따 갈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없는 게 없어. 오세요. 공짜야 오늘. 물론 회비가 만 원이 있긴 하거든. 오늘 수업료만 내시면 이제 뭐 공짜야 오늘 그거. 왜 공짜일까? 협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협찬을 주셨어요. 이따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 보험회사 보면은 브리핑 영업이라고 명강의 듣고 재테크 강의 듣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제 강의 듣고 낭만포차 홍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20분 정도. 근데 재테크 강의 듣는다고 끝나고 말잖아. 여기는 근데 또 거기를 가서 우리가 또 먹을 수가 있어. 좋죠? 네. 전주로 오세요. 지금. 출발하면 돼. KTX가 여기 안 오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 유튜브는요. 이렇게 하세요. 유튜브 책 사셨어요 혹시? 한 권 사셔도 안 되고 최소한 세 권 정도 사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고 좀 따라하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좀 잘하는 주변에 유튜브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좀 청하세요. 제가 제일 잘해요 그 중에. 다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야. 본인이 시간과 비용을 좀 투자해서 장비 같은 것도 좀 투자해서 제대로 하면 나중에 유튜브 강사가 되는 거지.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렇죠. 네, 공짜는 없어.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죠?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지 제가 도움을 드리죠. 그죠? 또 자랑해야지. 어제 하루 광고비가 19만원, 그저께 22만원, 그저께 23만원. 하루 광고비가. 제 수입이. 괜찮죠? 하루에 20몇만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찍혀요. 매일매일 얼마라고 찍혀요. 갑자기 떴어요. 또 이렇게 한 9만 원대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20몇만 원으로 떴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유튜브. 물론 이게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볼까? 제 유튜브를? 왜 보셨어요? 유익하니까요. 유익하니까. 예, 그러니까 유익한 걸 만드셔야 되고요. 진짜 아까 보니까 아낌없이 다 주는 것 같아. 아낌없이 다 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다 퍼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뭐 삐 처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물론 삐 이러고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길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를. 내 오프라인에 오세요. 영업용으로. 광고용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요. 아낌없이 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만 써주셔가지고 미천이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그래도 시간이 한 10분, 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개인 상담, 고민 자꾸 비싼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1시간 상담 받으려면 되게 비싸요. 오늘은 공짜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십니까? 저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네. 저도 유튜브 한지 한 달 됐고 예. 했는데 오늘 유튜브 명함도 만들고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포라이프 연역 디톡스. 아 포라이프. 네. 네 좋아하지 포라이프. 이거를 제가 왜
제품을 관심 가지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서 접하고 네. 싶은 생각도 있고 예.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매뉴얼을 보고 그렇지. 볼 거기 때문에 한번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예. 때문에 하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매뉴얼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제품 설명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자, 그 언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예. 그냥 이런 생각들을 그냥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네.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될지 제 이런 게 맞는 건지 이런 지금 얼마나 되셨다고요? 한 달. 한 달. 정답은 없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예. 홍보하고 하는 걸로 하면은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누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가면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홍보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를 뭐 이렇게 어떤 코치 이런 식으로 저 개인을 이제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일 좋죠. 나라는 브랜드를 띄워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 언제 띄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약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는 저 개인적인 거를 하고 오케이.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잘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죽도밥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저 개인적인 거를 조금 열어놓고 이쪽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니쌤의 연역을 부탁해라 이런 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도움드릴 수 없는 게 본 적도 없고 네. 어떻게 하시는지 보질 않았는데 뭘 봐야 증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맞는 겁니다. 아닙니다라고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고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이 스킬을 익혀야 돼요. 스킬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돼보죠. 그럼 거기 뭐 구독 버튼도 있고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고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는 컨텐츠는 아직은 약하다고. 근데 일단 꾸미는 집을 지려면 뭔가 꾸며야 되잖아.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올리면 들어와 봐야 썰렁하고 막 그럴 텐데 예. 일단 좀 꾸며보세요. 그리고 자막 넣을 줄 아세요? 자막은 뭘 어떤 프로그램 쓰세요? 아, 핸드폰으로 하는구나. 네, 좀 많이 꾸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걸로 해서 짧은 영상을 많이 해서 키워드 많이 넣어서 검색량 많이 할 수 있게. 물론 그것도 뭐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영상의 퀄리티, 자막, 오디오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는 것보다 네. 지금 그것부터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프로그램? 뱁쇼. 뱁션. 뱁션을 추천합니다. 뱁션. PC에서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편집은 핸드폰은 한계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하셔서. 그리고 마이크 쓰세요? 따로? 네. 마이크 따로 쓰시고. 조명은? 조명은 아세요? 조명 따로 쓰셔야 되고. 그거 뭐 해보려면 5,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 요즘 되게 싸요. 조명도. 그리고 편집은 뱁션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쓰시면 돼요. 뱁션 치면 나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뭐 더 욕심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일단은 뭐 뱁션 자체가 아마추어도 쓰기 좋으니까, 자막도 예쁜 자막 많이 있고, 무료로 주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용 부분은 제가 못 봐가지고. 그건 아마 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고. 한번 올라오세요, 서울에. 예, 그거 제일 좋아요. 제가 내려왔으니까 또 한번 올라오시면 좋죠. 저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번호 안 써주신 분들은 추가로 좀 써주시고 그리고 내일 2부가 있는 거 아시죠? 내일 2부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즉문즉설에서 스피치를 봐드린 거고 내일은 플래너를 배울 거예요. 플래너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득할 때 남을 설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 탓을 해. 왜 그거를 지속하지 못해?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다가 중간에 뭐 더 구매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동기가 떨어지거든. 계속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아니거든. 계속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도 마찬가지야. 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 뭐 하다 보면 사실 지루해지고 쉽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 3일.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가는 거, 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플래너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는 플래너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90일. 왜 90일이냐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가 90일이거든. 습관이 되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플래너를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내일 자기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거, 목표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건데요. 원래 풀 강의는 8시간이고 30만 원인데 그걸 내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듣겠지. 그래서 맛배기로 1시간 정도를 배웁니다. 1시간만 배워도 쭉 전반적으로 훑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쓰는 건 알려드리거든요. 그걸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뭐 심화과정 4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는데 내일 한번 1시간짜리 받아보시고 플래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이제 심화과정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몇 시라고요? 10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되고요. 또 책 필요하신 분들 제가 가시기 전에 책을 좀 드릴 텐데 그냥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냥 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 비용을 받습니다. 최소 비용을 받습니다. 얼마냐면 이게 나를 설득하는 책이에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 나를 설득하는 거.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네, 내 지갑 열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12,500원이에요. 요게 OBM.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한 방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그러면? 얘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권을 하면 24,500원이죠. 근데 제가 투자를 좀 할게요. 이 두 권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권만 사지 마시고 한 권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두 권을 드립니다. 얼마? 예, 만 원에 드릴게요. 그래서 두 권을 받아가시고 큰일 났다. 이거 생방송 나갔다. 큰일 났다. 할 수 없어. 뱉었으니까. 아, 오세요. 그럼 전주로 오시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전주로 오세요. 이거 이렇게 사인해서 나중에 사인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매 안 하시면 뭐 내일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전주의 명물, 전주의 명소 저는 이미 갔다 왔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왔고 우리 이금주 대표님은 저희 제자고 대표님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그 협동조합 제가 또 대표님이고 제가 또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협동조합에서 남원포차를 만든다길래 저도 조합원이니까 또 이제 일원이기도 하니까 또 뭐 식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우리 남원포차 홍보도 좀 하고 우리가 뒤풀이도 좀 하고 그러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이금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차야 돼요. 오늘 또 방송이 나가야 하니까. 바꿔야지. 슬라이드. 내가 바꿔줄게. 마이크 차고 있어요. 내가 바꿔줄게. 뒷주머니에 좀 넣고. 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왼쪽으로 넣어야지. 마이크 왼쪽에 찼으니. 저기 넣겠어. 마이크 라인이, 아니, 나 이런 것도 못 박았구나. 깔끔히 해야지. 근데 교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같이 챙겨주세요. 아이씨, 나이가 지금. 근데 저하고 사실은 한 살 차이 밖에.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처음 교육받은 게 15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쇼호스트 교육을 아무튼 두 번 받았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득 강사 교육도 받고 해서 교수님만 앞에 계시면 항상 무슨 말 하기가 떨려요. 항상 이렇게 지적질을 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그게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이더라. 아까 이렇게 지적질 하시잖아요. 한 10번만 받으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 함께한 거는 사실은 제가 새로운 컨셉의 전주의 명물을 만들어보자 하고 전주 낭만포차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이라는 게 정말 쉽진 않은데 저는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이걸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전주에 정말 명물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오늘 자리에서 10분만 딱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저하고 아시면 언제든 정말 누군가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인사도 크게 하고 추억의 어떤 장소를 하나 알게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보면 요즘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마땅히 뭐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주의 명물의 명소에 실물적인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하나는 내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분 중에 창업이나 뭐 요리나 음식에 관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하고 함께 정말 새로운 또 창업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주체는 이제 영상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저희 교수님과 같이 운영을 하는 협동조합에서 이제 창업을 한 거고요. 일단 어떤 분위기인지, 오늘 가면 이 분위기는 아니에요. 월요일날은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포차타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이게 실물 사진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주말 정도는 그래도 손님이 요즘은 제법 이렇게 오는 수준입니다. 약간 야외 같은 실내. 전 여수에 가면 낭만 포차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실내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고 또 전주에 오신 분들이 뭐 그 앞에 현대옥 본점이 있는데 주말에는 거기도 줄을 쓰거든요.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이 뭔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좀 명소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현장을 이따 가서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못 가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막 넘겨서 이런 것도 교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실 게 이건 살살 넘겨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하실 때 항상 우리 교수님을 기억하시면 네, 이게 대화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컨셉은 이렇게 공연과 이벤트가 있는 이렇게 축제장의 어떤 그 푸드코트인데 이제 포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에서 이런 선술집을 펍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의 장소입니다. 한옥마을과 관광벨트화를 하고 한 실평수가 400평, 임차 면적이 450평 규모이고요. 16개의 코너가 있는데 이제 음식 파는 데는 14개가 있습니다. 또 대형 스크린, 버스도 있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셔틀도 이제 해드릴 수가 있고요. 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도 주고자 하는 컨셉입니다. 뭐 자유 낭만 또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의 어떤 스페이스를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는 무대 그리고 실내 공원 같은 그런 낭만의 거리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낭만 포차만의 경쟁력은 가격의 부담을 줄이면서 한 자리에서 일식부터 뭐 양식, 중식 어떤 것이든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먹으러 가지 했을 때 야 낭만 포차에 가서 결정하면 돼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가능하도록 약 4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공연과 문화, 미디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좀 뭐 멀티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배달도 이렇게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시킬 수 있는 거죠. 회하고 짜장면은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문을 하면 그렇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저희와 함께 할 사업 파트너, 또 함께 할 고객님, 또 함께 투자해 주실 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업의 강점은 어쨌건 푸드코트의 편리성에다가 다양한 어떤 미디어, 뭐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서 감성 코드를 입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간다, 이렇게, 이런 자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저성장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줄여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식사도 되고 즐길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한 잔 할 수 있는 네, 주류도 가능한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 큰 식당이다 하면 뭐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만한 규모의 대형 식당이고요. 뭐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해서 고객님들의 편리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저희는 이제 전문 인력이 이거 전체적인 운영을 이제 도와드려서 코너에 입점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제 전주시와 계속 연계를 해서 관광 투어 벨트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옥마을에 오면 낭만포차에 들렸다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는 또 연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다양한 판매 그 음식을 다양한 코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더 차서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 저도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해서 이제 다양한 무료급식이라든지 여기 뭐 학생들한테 지금 이렇게 무료 후원봉사하는 사진도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이제 낭만포차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쨌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장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요즘 골목상권이라 하잖아요. 골목에다가 식당을 차리면 보통 얼마가 들어요? 아무리 적어도 한 5천만 원은 들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에 브랜드화된 또는 이렇게 특성화된 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 이런 장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0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를 제공하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모범적인 사업의 아이템을 한번 구축해서 이렇게 실현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에 또 고품질의 음식을 제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판매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뭐 돈은 꽤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넘기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공동 판매장을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분명한 건 자재비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또 홍보도 훨씬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영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자 하는 게 저희 낭만포차의 상생 사이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를 분양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걸 하려면 뭐 수억 단위가 들어가죠. 저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얼마요? 3천만 원 복식으로. 네. 3천만 원만 있으면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건물주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세 60만 원입니다. 꽤 괜찮은 공간에 내가 한 12개 푸드코트가 나눴으니까 뭐 사실은 400평 중에 뭐 1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공용 면적이 있지만. 그래서 조합에서는 양도 증서를, 시골 이금에 대한 양도 증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을 어음으로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코너별 들어오신 분들의 매출은 아직 천만 원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500에서 천만 원 사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수익률은 그래도 개인이 사업장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공동 알바를 쓰고 어쨌건 모든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면 입점, 뭐 11월이나 이전에 입점을 하시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어머 이런 실수를 한 300에서 700 정도까지의 수익은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는 나는 뭐 식당을 차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코너만 그냥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코너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분양을 해보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3천만 원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증금까지 4천만 원입니다. 시설비 3천에 보증금 1천만 원을 투자해주시면 매월 매출의 10%를 투자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을 해서 수익이 남으면 평균 몇 퍼센트가 남냐면 17%가 남습니다. 그러면 10%는 투자자에게, 7%는 제가 운영을 하는 거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신 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칭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그러나 뭐
큰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도 10%를 다 받으면 일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구간 수익률이라는 걸 정해서 500만 원까지는 10% 중간중간에 구간 수익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코너가 15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나한테 125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종말 이제 핫프라이스가 됐다.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수익도 바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00만 원 투자하고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기여해 주시는 것도 사회적인 기능을 또 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가서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어쨌건 내가 좀 소액이지만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매월 수익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수익은 저희가 조합에서 뭐 공개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자당 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의 낭만포차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요리도 만들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내가 코너를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나눠드린 여기 리플렛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나요? 교수님은 항상 시간 재고 네, 항상 그런 걸 잘 보세요. 제가 이만큼 정확한가요?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수님과의 인연 때문이고 15년 전에 학원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를 받았거든요. 그 인연이 지금 15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형님이라 하고 사실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밥 먹으라고? 네. 아니요. 항상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한 살 차이지만 요즘 제가 듣기 가장 좋은 얘기는 둘이 닮았대요. 네. 근데 제가 형인 줄 알아요. 네, 아무튼 경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머지 시간은 또 저희 낭만포차에 가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